마켓은 그 무엇이든지 담아낼 수 있는 마켓으로 이제 마을과 사회적 경제를 한 데 담아서 아우를 수 있게 이렇게 모든 열린 장터를 열어서 네, 여기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또 팔로우를 개척할 수 있는 장이 되게끔 그렇게 기획된 행사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이번에 센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첫 번째 행사인데요. 이게 짝수마켓하고 홀수마켓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짝수마켓은 공정무역센터와 짝을 이뤄서 함께 짝꿍이 돼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찾아뵙는 마켓이고요. 홀수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을 돌면서 지금은 조감동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동네를 돌면서 거기 계신 분들, 인근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된 것도 알리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디자인 리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콘텐츠는 미나를 콘텐츠로 해서 DIY 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소개도 드리고 체험도 하는 시간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름동에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로웨이스트샵 이름은 일상공간이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제로웨이스트 건물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응원차도 왔고 또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을 좀 소개하려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랑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그 마켓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성북공정무역센터와 함께 그 마켓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에 두 번씩 그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그 마켓을 달에 두 번씩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센터에서 정기적인 장을 한번 하고 그 이제 이름을 맞이하장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마켓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개하자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 성북공정무역센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통신여대 근처에 가지고 뭐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같이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켓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콜라 마스터를